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영흥화력발전소 석탄 부두에 고압 육상전력 공급 설비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육상전력 공급 설비는 선박이 부두에 정박했을 때 필요한 전력을 육지에서 끌어오는 시설입니다. 그동안 정박 중인 선박은 벙커시유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됐습니다. 인천시는 이번 설치로 대기오염물질이 95%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국내 주요 항만에는 소형 선박용 육상 전력 공급 장치가 있지만 10만 톤급 이상 대형 선박에 필요한 고압 설비 설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.